성의 용도 따라 15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우리를 대혁신 대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성의 용도 따라 15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우리를 대혁신 대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성군 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누리에 떨쳐지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없이 더욱빨리 비약하리는 과감한 공격전의 기상이 온 나라에 나래치고 있는 시기에 우리 당은 전당 전국 전민이 더욱 분발하여 150일 전투를 벌일 것을 호소하였다. 150일 전투에는 이 군대와 인민의 홍양된 혁명적 열의와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우리를 민주국 역사에 일찍 있어 본 적이 없는 대혁신 대비약의 해로 빛내이고 강성대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 공격에서 공격해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폭풍쳐 내달리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혁명 방식, 조국 건설 방식이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 혁명 앞에 어렵고 방대한 화합이 나설 때마다 천만 군민을 영적 투쟁으로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왔다. 1970년대 70일 전투와 100일 전투, 1980년대 200일 전투 때처럼 당의 용도를 높이 받들고 전인민적인 혁명적 진구를 힘있게 벌려 오늘의 150일 전투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어 나가자. 150일 전투는 우리 안에 강성대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전인민적인 결사전이다. 올해의 우리가 결정적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놓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데 따라 앞으로의 3년간의 투쟁,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 당이 발기한 150일 전투는 뚜렷한 목표와 정확한 투쟁 방법에 도대하여 진행되는 성산의 확고한 전투이다. 전당 전국 전민이 혁명과 건설의 전환적 계기마다 과감한 총돌격전을 벌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당이 제시한 150일 전투 목표를 기꺼이 점령하자. 150일 전투는 최강의 정치 군사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상군 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떨치기 위한 일대 총공격전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의 손해부투리에 일심단결하여 오늘의 150일 전투를 본때 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상군 조선이 강성 본영을 위하여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펴고 어떻게 폭풍쳐 나가는가를 세계 앞에 다시금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보여주자. 모두 다 15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천만 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대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선군시대의 새로운 진군 속도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천만적 인민경제를 지켜 세우는 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단위들이 새로운 진군 속도 창조에 앞장에 서자. 금속공업 부문의 중요공장 기업사들에서는 주체철 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한 금속공업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당이 내세운 철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희천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벌리고 예성강 청년 2호 발전소를 비롯한 건설 중에 있는 발전소들의 조업을 앞당기며 수력발전소들과 화력발전소들을 만구하러 돌려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공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이요, 주요 탄광들과 연관 단위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석탄 생산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자. 철도운수 부문에서는 무일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철길 강도를 높이고 기관차, 화차 생산과 수리를 다그쳐 화물 수송량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한다. 기계공업 부문과 제철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해야 하며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남원가스와 대상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화학공장들의 만과를 걸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요. 자체 힘으로 먹는 문제를 무조건 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농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올해 당이 내세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세상을 놀래우는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누구나 적부원형의 빗뿌리가 되고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사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리는 숭고한 인생관 미래관을 지니고 151 전투의 순간순간을 이훈으로 빛내어 나아가자.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는 것은 151 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자력갱생에 우리의 힘이 있고 참다운 애국이 있으며 자력갱생의 위력이자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주고 오늘의 151 전투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자. 모두 다 위대한 장군님의 성군령도 따라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151 전투를 본때 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